고라이언이 7개 차크라에. 박재님, 잠에서 의식이 돌아올 때, 주천 도는 것부터 느껴지는데, 이때 육체로 더 의식을 돌리면 완전히 깨고, 에너지 도는 것만 느껴지고 있으면, 말대로 더 활발히 돕니다. 예, 저는 단전, 그 도는 것보다 단전부터 느껴요. 일어나서, 그 도는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, 하단전 잘 잡혀 있는지, 그리고 이제, 소호천이든 대호천이든 한번 확인해보고, 그냥 그 정도지. 놔두면 그냥 돕니다. 그냥 도는데, 잘 돌고 있나? 의식을 한번 느껴보고, 그 정도지.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, 도는 거예요. 자꾸 의식하면 더 강하게 느껴져요. 그러면 되게 생활에 불편하거든요. 뭐, 앞으로 안 돌지도 않을 텐데, 예. 한번 열리면 기어 돕니다. 예. 그게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? 옛날 안 돌던 시절로 안 돌아가죠. 차크라를 계속 연성하고 있는데, 더 돌면 더 돌았지. 그러니까 너무 느껴지지 않게, 그냥 돌고 있나만 확인하는 거지. 참나 있나? 차크라, 잘 잡혀 있나? 그 다음에 에너지 도나? 그 다음에 양심.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니까. 예, 그러고 하루 시작하는 거죠. 참나만 하는 건 경배. 예배 보는 거죠. 기독교인 예배 보듯이. 근데 그 참, 성령도 못 받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참나만 하는 그대로가 그냥 예배죠. 예.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버지 만나고 같이 일어나는 게. 밤사이에 좀 꿈도 꾸고 사람이 좀 그러니까. 예. 보라연이 가슴 차크라는 좀더 크고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이 경우도 더 집중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, 너무 가슴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막 너무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. 한 번씩만 그 느낌만 가져보면 되는 거지. 주로 하단에 집중하시고요. 상단이나 이렇게 느껴보면 이제 느껴지잖아요. 한 번씩 느낌만 갖는 거지. 결국 하단이 채워져야 거기 올라가서 돌아서 대리원상으로 거기를 채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. 한 번씩만 느껴,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중단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지? 이렇게 한 번씩 상단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지? 이렇게 이제 차크라만 확인하는 거지, 너무.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대주는 건 하단에서 그렇게 물을 데펴가지고 올라가 대주는 거라 그 자리만 튼튼히 하시면 돼요, 하단만. 나머지는 느껴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감지해보고 어떤 느낌인가 차크라에 피어나는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.